이야, 안녕하세요. 오셔. 여기는 저희 그 뭐야? 컬처. 그렇지. 컬처. 컬처 스토어. 컬처 스토어. 그렇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Get ready. 샤우트 타임. 저는 바비와 비아이의 콤비는 마치 영구와 땡칠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2일 아이콘의 뉴. 그렇죠. 앨범. 맞네요. 뉴 키즈 비긴이 발매되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앞에 저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말도 안 돼. 진짜로. Unbelievable. 와우. 네, 진짜 no 이제 doubt. 정말 오랜만에 이런 그 뭐랄까 컴백을 하면서 V앱을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떨리네요. 그렇죠. 네. 심장이 블링블링하네요. 맞아요. 블링블링. 네. 아, 그럼 바비야, 여기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여기는 바로 이태원 경리단길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가 바로 내일 23일부터 정식 오픈하게 되는 저희 아이콘 컬처 스토어 뉴 키즈입니다. Check this out. Wow, no doubt about it. 예. Yeah. Yeah. 네. 일단은 이 그 네. 컬처 스토어에 대해서는 위에 멤버들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우리?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겨오자. 아 여기. 네. 오케이. 여기에 우리. 우리가 이제 처음 저희가 뭐라 해야 되죠? 티저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커밍순 티저가 떴을 때 맞아요. 그 같이 나왔던 스티커들이 여기 쫘르륵 있네요. 이번에 아니요. 좀 스티커가 잘 빠졌어요. 완전 이쁘죠. 그렇다고 네. 막 여러분들 떼가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큰코 네. 다쳐요. 맞아요. 이번에 이번에 이런 저희 그 비주얼적이나 그 이런 아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열일하셨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렇게 떼면 안 된다. 떼면 그러면 그 고다치다 했지 내가. 기물 파손.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기물 파손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오케이. 네, 이 사진 멋있네요. 누구죠? 누구죠 이게? 준해인 것 같아요. 준해네요. 그렇죠. 준해. 준해가 키가 컸어요. 네. 아 역시 머니맨에도 윤형이 형이죠. 금발로 뭐 머리 하고 나서 혼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아주 그냥. 여러 군데 패션 업계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동혁이라고 해요. 이제 DK. DK. 아 멋있는 친구예요. 네, 영어 이름 DK. 그렇죠. 살을 굉장히 많이 빼가지고 녀석이 한층 더 멋있는 외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오늘 6시에 나온 블링블링 뮤직비디오. 맞네요. 멋있어요. 그 유명한 네. BI네요. 오, 맞아요. 이게 BI가 달리아 꽃을 들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네요. 네. 이게 무슨 뮤비라고요? 이거 블링블링 완전 블링블링하네요. 네. 하나부터 자 이제 슬슬 우리 멤버들 만나러 올라가 볼까요? 아 그러시죠 뭐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그러시죠. 여기 올라가로 이동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요. 그렇죠.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촬영 도구 계단을 올라가시면 맞아요. 서프라이즈. 오케이 계단에 가파르니까 앞에 사람이 있다면 똥 치면 한 번 더 아! 여기는 아이콘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 여러분들. 네 사실 여기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둘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저희 원래 말 같은 거 잘 못해요. 네, 오늘 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의 예 MC를 맡은 누가 MC인데요? 형 MC예요? 아, 나야? 형 MC 나 우리 둘이 MC야. 아 그래? 네 네 한번 인사를 뭐. 한번 제대로. 아, 네.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네, 이제 제대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야호! 오랜만이야! 야! 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거의 1년 만이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아, 1년 넘었죠. 1년 넘었나요? 그렇죠. 1년 넘었네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V앱으로 컴백이나 그렇죠. 뭐 저희의 새로운 곡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 많이 보고 싶었고 정말 이제 좀 뉴키즈라는 그런 새로운 앨범으로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맞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2시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지금 2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컴백 라이브죠. 그렇죠. 네, 이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못 들어보신 네네. 분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네. 그럼 멤버 한 명씩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인사, 개인 인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바비 형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콘의 팬으로서 아이콘이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거를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팬이셨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콘이긴 하지만 제가 아이콘의 큰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코닉. 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자 그 중에서 아이콘이군요. 준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콘.
아, 이렇게. 정말 어색하잖아요. 와우. 네. 야, 동혁은 어떻게 지냈어요, 동혁 씨? 저요? 저는 일단 뭔가 또 공백 기간이 되게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또 제가 컴백할 걸 또 얘기를 듣고 팬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한 형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긴 공백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공백이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 바쁘게 살았고 그렇죠. 네. 여기 좀 먼 곳에서 저희는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면서 네, 잘 살았습니다. 네. 네. 윤영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윤영이 형 공백 기간 동안 너무 잘생겨졌어요. 괜찮아요? 이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아 좋아하잖아 형 이런 말 하면. 와 불러줘. 네 안녕하세요. 내가 머리를 탈색하고 나더니 굉장히 네. 미모가 아, 잘 어울립니까? 완전 네.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려고 지금 여태까지 네, 사실 윤영이 형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잘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주 그냥 인정합니다. 자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요즘에 거울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아, 거울에 부쩍 많이 보더라고요. 준혜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아,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있었습니까? 군에는 네. 요즘 이제 기타를 치잖아요. 치고 뭐 취미로 주짓수도 몇 번 했어요. 와우. 네, 아무래도 또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기초를 다잡는 그렇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뭔가 네. 한껏 남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준혜 씨가 그렇네요. 아, 네, 멋있네요. 근데 윤영이 형이 더 멋있어. 아이 왜 그러니? 좋아하잖아 이런 말 하면은. 왜 그래 윤혁아. 네 그럼 막내 찬우는 어떻게 네. 지내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막내 찬우입니다. 네 와. 이상입니다. 아 찬우는 알아요. 찬우는 최근에 찬우랑 저랑 방을 같이 쓰잖아요. 네. 방에 컴퓨터를 놨어요. 아 이거 아 이러면 나만 좀 게임하네. 네. 저희 숙소에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어요. 다섯 대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내진 않았고요. 네. 저도 뭐 항상 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네, 네. 또 저한테 혼나면서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찬우가 뭐야 밤에 연습실을 가더라고요. 네. 오. 뭐예요? 그렇죠. 그게 왜 가겠어요? 아 그리고 왜? 아, 연습. 진짜 웃긴 게 불을 다 끄고 물 네. 잠가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연습하는 걸. 아. 불은 왜 껐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정? 불은 왜 껐어? 네 모습도 보기 싫어서? 네. 까면서 없어지려고. 혼자 비밀리에 연습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에 BI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는 네, 우리 리더 BI가 네, 이번 곡도 많이 쓰고 그러고 지내는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곡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앞서서 이제 기사 같은 거에 나왔을 때 시리즈 앨범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죠. 차질이 없도록 이제 많은 곡들을 장전하고 네. 쌓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네. 앨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New Kids Begin은 새로운 아이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스타일을 네, 알리는 의미로 전 앨범과는 또 차별성 있는 아이콘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직 앨범은 나왔나요? 앨범이 나 옆에 나왔어요. 맞죠? 네. 아 여기 있군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네. 일단 볼드랑 볼드와 글자가 크게 써주는 거랑 이것은 도프. 그렇습니다. DOP 완전 도프하고 볼드하네요. 멋있네요. 진짜 이쁘네요. 네. 이번에 좀 잘 나왔어요. 되게 이 아트 팀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뉴키즈라고 해가지고 학생 테이블과 아 맞아요. 네. 굉장히 멋있는 거 뉴키즈 비긴도 써 있고요. 네. 완전 멋있어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사진. 모두 지금 성인이 됐지만 네. 아직 키드입니다. 마음만은 어리죠?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다 이렇게 더 아직 철이 안 들었죠?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렇죠. 아~~ 윤영씨 네. 아~ 동민이 형! 거의. 아~~ 안지나 윤영이 형 거의 뭐 예. 윤영이 형 요즘 진짜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연예인 맞죠? 연예인 맞지 않아요? 아이고, 다 떨어지냐? 이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사실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었네요. 이게 뭐 다 떨어지는 거 이런 포토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동혁이네요. 이게 볼드 버전과 도 버전이 이렇게 다른 건가? 왜? 아니 제가 들었는데 사진이 다르다고 했어요. 사진이 저희가 이번에 사진 엄청나게 많은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한 시 그 앨범당 사진이 100장씩 그, 들어있어요. 네 혼자 와. 앞에서 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될까? 여기 이렇게 약간 여기 성윤이야! 그렇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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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exy. 아 근데 이번에 저희가 sexy. 진짜 그 알찬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윤영이 형이 알차요. 네. 윤영이 형 사진이 진짜
네, 여기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또 이제 스티커. 스티커 이쁘네요. 네. 이 굉장히 이뻐요. 네. 이게 네. 스티커인데. 이건 흑백 사진. 흑백 스티커. 와. 와. 두 가지 버전이네. 굉장히 예뻐요. 이번에 이게 이런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맞아요.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면. 네, 두 가지 앨범이 되게 다른 느낌의 또 사진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두 가지의 또 다른 느낌의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뭐죠? 이거는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식탁보입니다. 아, 아, 이것은 식탁보입니다. 네. 식탁보입니까? 아, 장난이고 이것은 약간 스틸컷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촬영해서 제 방에 붙여놓고 싶네요. 이게 골드 버전 또 흑백이네요. 와, 와우. 이게 다른 느낌의 두 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 뭐야 궁금한데 그 한 명씩 네. 이제 볼드 버전인지 돗 버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예요? 뭘요? 뭐를 더 갖고 싶어요? 둘 다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두 개 다 갖고 싶어요. 아 왜냐면 표지만 틀리면은 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 내용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 사진물이 다 달라서 네. 그럼 저는 바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진환이를 가지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찬우를 가지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나는 안 가질래. 네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 여기를 보시면은 예. 여기 김디케이 씨가 계시죠? 아 김디케이 씨. 어 디케이 씨. 김디케이 씨도 계시고 네. 김디케이 씨도 저기 김제이 씨도 계세요. 아 네 김제이. 네 제가 아이콘의 김제이. 아 네. 어, 제가 제이라고 합니다. 노래. 네. 어 여기 음악. 노래 씨. 네. 노래 씨가 계시고요. Love song. 준혜 씨는 그냥 그거 뭐야 스펠링만 간단해졌네요. 네. 준혜 있고요. 준혜. 여기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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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찬. 제키 챙겼죠. 예. 바비와 비에는 비드래. 너네는 같이 봐.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저희 영문 이름까지 이번 앨범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앨범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뭘까요? 그게 뭐죠? 네, 바로 여기 있는 공간! 와우! 여기가 뭐죠? 컬처 스토어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와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태원. 이제 아까 바비 형이 말했는데 여기가 그렇죠. 이태원 경리단길에 이제 저희 아이콘의 컬처 스토어 뉴키즈를 제가 오픈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저희 앨범 자켓과 곡들 그리고 뮤직비디오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이제 좀 꾸며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약간 작당 모의를 해야 뭔가 여기 네. 저희가 옛날에 계속 생각해왔던 아지트 같은 네, 느낌이 그러게요. 있네요. 약간 아지트처럼 네. 꾸며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여기 사람이 많아서 잘 둘러보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반길 겁니다. 네. 네이버에 팬들이 뭐 준혜 말 좀 해달라고. 아이고야 준혜.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준혜야 너가 저거 읽어라. 어쩔 수 없어. 내 멘트인데 너가 읽어. 너 그래. 줄게. 네, 뭐야.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와우. 네. 말을 너무 쉬었나봐요. 뉴키즈라고 치면 네. 컬처 스토어 주소가 나오니까요. 쉽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글죠? 네, 맞습니다. 글죠. 글죠. 맞아요. 네, 3주 동안 운영되고 다양한 굿즈와 뭔가 여러가지 상품들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근데 뒤에도 보면은 그 여기 캐비넷에 옷이 좀 걸려있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아이콘 근데 처음 봐요. 나. 굿즈 티셔츠라고. 아, 다양하다. 근데 예쁜 거 같아. 보자. 보여드리면은 궁금했어요. 굉장히 이건 옛날 거 아니야? 이건 옛날 건데? 이건 너나? 티셔츠가 다양해요. 여기 한번 좀 여기 귀엽네요. 이거 예쁘다. 귀여운 티셔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건 나 입고 다녀. 색깔이 바비 형이 좋아하는 보라색도 네. 있어요. 짱이죠. 다 예쁘다. 이거 우리도 주면 안 돼요? 저희 왜 안 갖고 싶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은 아이콘 마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다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와우. 이게 와우. 다 달라요. 일단 다 달라요. 이 로고가 되게 많은 로고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신선해요. 프레쉬해요. 근데 진짜 멋있다.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진짜 이쁘다. 네. 되게 뭔가 영하고 스트릿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주세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싶다. 처음 봤어요. 왜 우리는 네 이제 네. 걸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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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평소에도 저희가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네. 저는 입을 너무 이쁘네요. 아, 저도요. 네. 네. 너무 이쁜데? 네. 그러면은 이 V앱을 보고 계신 분들의 네. 네. 저희 곡이 두 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곡을 한번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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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더 좋으신가요? Bling Bling and Birthday. 자, 여기 네. 한 네. 15초 정도 15초 정도 텀이 네. 있어가지고 네. 댓글을 저희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뭐랄까요? 준혜가 준혜가 요즘 뭐. 개인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죠? 무슨 네. 개인기를 개발했죠? 준혜 개인기 타임. 개인기 타임. 준혜가 이걸 위해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간을 끌 땐 준혜 개인기죠. 그러지 마세요. 그 뭘 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냥 뭐 요청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겁니까? 네 뭐 만약 만약 가능하다면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성대모사. 성대모사죠. 네. 한번 권상우 씨 한번 해볼까요? 좋죠. 오, 좋습니다. 네. 카메라 여기 지금 좀 많이 당겨주세요. 얼굴만 좀 많이 나오게. 좀 더 당겨주세요. 더 당겨야 돼요.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약간 그 옛날에 해조 왕건 느낌으로 좀만 더 당겨주세요. 좋아요. 오케이. 와, 잘생겼다. 되게 웃긴데? 하나, 둘, 셋. 큐! 큐! 아, 마. 이소룡은 내 우상이었다. 와우! 네 이렇게 싸움을 잘해? 아, 좀 더 격하게 가야지. 야! 우상 따라와. 와, 멋있다. 야, 목소리가 안 되는 감격인데. 아, 목이 좀 갔는데, 아, 원래는 좀 더 하이톤으로. 아, 웃겼다. 차분한 것도 웃겼다. 되게 침착하게. 네. 와, 잘하네요. 또 나왔어요. 네. 멋있다. 네, 이제 댓글이 왔을 텐데. 둘 다 너무 좋아서 못 고른다고 하는데 블링블링이 더 많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링블링이 더 좋다는 것 같지만 근데 비아이 씨는 어떤 곡을 혹시 두 곡 중에 더 저는 좋아하는지. 그 블링블링 자체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뚝딱하고 나온 느낌이라서 앉았다 일어나니까 블링블링이 있더라고요. 천재네요. 천재. 천재 작곡. 그래서 저는 블링블링에 좀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맞네. 만들었던 노래 중에 좀 손꼽히는 그런 최애곡이라 할 수 있죠. 그 바비는 혹시? 아, 전 벌떼죠. 뚝심이 있네요. 또 이렇게 또 갈리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벌떼가 이게 춤을 추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벌떼가 굉장히 이제 턴업하기 굉장히 좋은 노래라. 신나고. 벌떼가 그냥 막연하게 신나요. 그렇죠,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신나요. 네. 윤영이 형은요? 저는 블링블링입니다. 와우. 왜냐면 춤을 멋있게 출 수 있으니까요. 와우, 연예인 다 됐어. 벌떼 댄스는 진짜 안 멋있다는 그런.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힙합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우. 와우, 진짜. 윤영이 연예인병 걸렸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야, 역시. 룸메이트로서 진짜 연예인이랑 사는 기분이 든다. 와,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뭐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막 진짜 피부 관리하는 거 하나부터가 거의 뭐 거의 연예인. 근데 전 피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얘가 너무 하는 거예요. 아. 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아이가 좋아하는 블링블링. 네, 네. 에 대해서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거, 뭐 뮤비 촬영이라던가 뭐 그때 그렇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블링블링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요? 예. 에피소드 지금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에피소드는 뒤에 그 비하인드. 아, 이런 식으로 MC. 아, 또 이런. 이런. 제가 봤을 때 MC들이 좀 감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탈권 입습니다. 네,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시청자 수가 지금 약 10만 명. 실시간 화수 수 770만. 싫어하냐? 이렇게 이렇게 싫어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인정.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오케이, 자 블링블링 곡을 소개해볼게요 제가. 네. 네, 이번에 네. 이제 블링블링 같은 노래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뚝딱하고 나온 노래고 뭐랄까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아이콘의 색깔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네. 했고 그다음에 약간 그 보컬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멜로디와 그런 쉬운 멜로디를 찾다 보면은 네. 막아껴요. 그래서 그걸 좀 버렸죠. 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그래서 좀 할 때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녹음할 때. 네, 그렇죠. 네, 녹음할 때 비아이가 좀 까다로웠죠. 좀 상당히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네, 디렉팅한 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쇼타임 한번 불러주세요. 갑자기요? 갑자기지. 쇼타임. 안 녹음하는 제 우린 폭탄. 이렇게 발음을 좀 불리게. 저 말로 네, 이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네, 이번에 네. 그리고 좀 굉장히 어린 친구와 제가 같이 작업을 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그렇죠, 친구랑 그렇죠.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만들면서 찬우 파트를 만들면서 사실 그게 이 노래의 킬링 파트다. 킬링 파트인데 저희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도전이었나요? 네, 왜냐면은 이거 이게 약간 그 병맛 느낌이 있어서 네. 아, 근데 뭔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사장님이 좋아하실 네, 좋아하실 거야. 이거 괜찮은 거 맞겠지? 그렇죠, 모르겠다. 그렇죠. 그냥 하자 하고 해서 그거를 심지어 찬우한테 줬어요. 와우! 좋았어요. 근데 찬우가 네. 포함을 잘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잘했어요. 아무도 소화 못해요. 네. 저는 그래서 두 곡 중에 블링블링이 더 좋아요. 와우. 네. 이 파트가 많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 킬링 파트는 거기 찬우가... 브릿지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네. 곡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 블링블링 블링. 저희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네, 이거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메이킹 오시죠? 영상 같이 보시죠. 보시죠. 뭐 약간 오케이. 돈이 많고 삐까뻔쩍해서 블링블링이 아니라 또 저희의 이 청춘과 이 저희의 모습 그 자체가 블링블링하다 약간 이런 것도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힙합이고요. 림파보다 또 좀 더 다크하고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뭔가 더 남성스러운 퍼포먼스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앨범과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와 누가 왔는지 우린 폭탄 주름 안 덮이네 좋아서 머리 부서 아득하지 갈 때까지 가 우린 잘로는 안 굽히 이제 20대 청소년들이 건전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몸에 안 좋은 파티도 만들어 보고 가슴도 부르고 10대다운 모습들 이렇게 연출하려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50번 정도 쳐야 된다고 했는데 49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숫자로 바뀌었어요 지금. 더 무섭다. 더 무서워요. 진짜 같다. 친구 기운 낼래. 여기가 제일 신나야 되는 곳이 함께 지금 새벽 5시에요. 제가 새벽이 한 30분 전인데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있었네요. Funny, it's funny. 재밌네요. 좋습니다. Good. 네. 아 옛날 생각, 요새 촬영할 때 생각이 나면서. 아 생각 나죠. 그때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전 준혜가 그렇게 판치기 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 맞아요. 이번 전체적으로 좀 뭐 뽑기를 만들어 먹다든가 좀 그렇죠. 어린 시절 뭔가 10대 느낌으로 네 좀 네. 촬영을 많이 했어요. 네, 약간.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뽑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순수한 마음. 예? 네. 그렇습니다. 산치기를 하면서 에? 동전 뒤집기라고. 동전 뒤집기. 그렇습니다. 순수하다. 알잖아요. 네. 막 공룡을 장난감 가지고 놀린다든가. 그렇죠. 저희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죠. 그 뽑기를 만들어 먹다가 네.
그 연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아 맞아요. 아, 화재 경보기. 아, 그래서 밖에서 만든 거구나. 예. 아, 그 안 안에서 이제 하다가 막 그러니까. 울리다가 아. 물 막 쏟아지고 그때 흠뻑 젖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 수영했잖아요, 제가. 네, 수영했잖아요. 네, 수영했어요. 예. 네, 저는 물로 샤워하고 기분 좋아서 다시 네. 촬영 임했다는. 맞아요. 그때 그쪽 남양주 세트장에 약간 강을 이뤘다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네. 물바다로 만들어 봤죠. 네.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형의 그렇죠. 형의 닭똥 같은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는 그렇죠.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갑자기 네. 닭똥 같은 눈물이 왜 나와? 그리고 그 바비가 그 달고나를 만들면 다 먹어가지고 거기서 뭐 식사를 하더라고요. 문제예요, 문제. 그때 굉장히 당이 떨어졌었어요, 네. 죄송해요. 아, 그때 이후로 막 달고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러던데. 아, 맞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요? 그리고 좀 우리가 방독면을 썼죠? 아, 그렇죠.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써봤는데 하, 방독면을 쓰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얼굴을 가리니까. 네, 맞아. 네, 그 저희는 얼굴이 팬들이 가려야 되나 봐요. 네. 그 방독면 가린 것도 맞추실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 진짜? 맞아요. 난 모르겠던데. 난 내가 봐도 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오는 애가 제일 멋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군데요? 그거 너잖아. 자기. 자극적인. 아, 근데 그때 방독면 쓰고 걸어오는 거는 찬우가 제일 멋있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칭찬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칭찬 제일 많이 얼굴을 가리니까 굉장히 뭐 네. 자신감이. 찬우 또 너 연습할 때도 불 끄고 연습하니까 약간 그게. 아, 그렇죠. 아유. 박수. 박수. 준혜가 대책을 했습니다. 와. 그랬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준혜가 이제 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는 하지만.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군무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군춤. 아, 엄청. 그때 솔직히 재밌었잖아요. 군무할 때요? 그렇죠. 아 그럼요. 군무할 때 재밌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프리 스타일로 막 그 틀어놓고 이제 막아 맞아요. 가장 동혁이에게 유리한 그런 타임이 네. 한번 왔었는데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죠. 네, 그때 마지막 진짜. 신을 찍는 파티였는데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네, 같은 약간 그 그렇죠. 한 명씩 가가지고 그 제일 신나는 파트에 그렇죠. 프리 스타일 춤을 춰야 되는데 동혁이가 거기서 네. 그냥 와. 그냥 쭈가리를 돌아버리는 그렇죠. 아까 뭐 진짜 동혁이가 앞에서 그렇게 너무 멋있게 해버리니까 뒤에서 저는 네. 아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터질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윤영이 형이 아.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머리를 그냥 네, 맨땅에 헤딩을 네. 해버렸어요. 네. 거기서 바로 듀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듀스가 나왔어요. 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아 멋있어. 뭐, 저는 또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건 좋아하지만 이제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춤을 추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낯설었죠. 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렇죠. 촬영이다 보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두 곡 안무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근데 또 안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했던 안무들 중에 제일 힘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거의 안무 위주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무를 찍는 데 우리가 제일 많이 힘을 쏟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음악 방송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무도 되게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열심히 했고 한 수저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와! 한 수저 불러주세요. 자, 한 박자 쉬고 스타일 챙기고 더 듣고 싶으면 한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스타일 챙기고 한 모금 적시고 정신이 나가네 너무 리얼하지 않아 나 이거 잘하잖아. 원래 스타일 챙기고 이렇게 네.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또 잘해야죠, 그러면. 네, 네. 잘해야죠. 네, 맞아요. 네, 블링블링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네. 하죠. 아, 근데 그 팬분들의 메이킹 관련한 그 왜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을 안 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왜 자기 얘기만 하고 팬분들 얘기를 듣지 않아? 제가 이 라이브에 약해요. 네? 또 땀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나고 있어요, 벌써. 네, 남중에 땀이 네. 나고 일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아. 블링블링 뮤비에서 누가 제일 멋진가? 단연 송민 형이죠. 송민 형이죠. 이거 되게 불변의 법칙이죠. 빨리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그러니까 24K는 24시간에 맞추지 않고 아, 윤영이 형한테 맞췄죠. 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오케이. 박수! 윤영이 형한테 맞춘 거죠. 네. 네. 바비 머리는 달마시안이냐? 아니죠. 아. 윤영이 형이 달마시안이죠. 아, 아, 네. 오랜만에 근무한 소감은? 당연히 윤영이 형이죠. 아. 자, 마지막 질문. 다들 겁나 섹시한. 윤영이 형이죠. 오케이! 오늘은 윤영이 데이, 윤영 데이. 네. 아우, 섹시해. 자 네. 이제 블링블링 에피소드 요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블링블링은 이꼴 송민 형이다 오케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정합니다 네. 와, 근데 이런 표정 지으면서 속으로 지금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요 쑥스러워하는 척하면서 네. 되게 자기 관심 가지고 좀 좋아해요 아 네, 그래요, 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두 번째 곡은 Birthday Birthday 네. B-Day라고 하죠 B-Day Birthday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곡인가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벌떼는 이제 그 벌떼와 벌떼의 약간 그 뭔가 단어적으로 발음이 비슷한 그거를 이렇게 어쩌다 찾았어요. 그렇죠. 언어 유희죠. 그렇죠. 네. 어쩌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나는 노래 써보자. 네. 왜냐면 저는 사실 늘 얘기하지만 신나는 노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나면 장땡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나게만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벌떼를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생각난 것 중은 벌떼와 벌떼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뭐죠? 그게 뭐죠? 뭘까요? 아, 생일을 하면 뭘 합니까? 뭘까요? 생일을 하면 뭐예요? 생일 파티를 하죠. 생일 파티는 사람이 많이 오죠. 벌 때도 사람이 뭔가 무리지어 많잖아요. 와우! 비슷하죠? 역시 공통점을 찾아냈어. 와우. 역시 공프로. 자, 그럼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아주세요, 바비 씨. 벌 때랑. 근데 솔직히 여기서 공통점을 어떻게 또 살려달라잖아. 아, 있어요. 아, 살려달라잖아 지금. 준혜야 뭐냐? 벌 때도 꿀을 빨잖아요. 벌 때는 꿀을 빨는 게 일이잖아. 그죠? 오, 꿀을. 벌스데이는? 벌스데이에는 꿀을 빨러 모이잖아. 와! 와! 이렇게 흥분했어. 지금 자기가 방금 찾아도 너무 잘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준혜 파트 하나 있잖아요. 당황해. 아, 그 꿀 빨러 가자. 네. 한번 카메라에 대고 그 꿀 빨러 가자 한번. 맞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원래 그 뮤직비디오는 좀 약간 막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웃긴 버전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웃긴 버전 할까? 웃긴 버전으로 해야죠. 팬분들께 즐거움을. 예요. 저기 메인 카메라. 네. 둘, 셋, 넷. 꿀 빨래. 뭐야? 전 사무실. 언제 그렇게 했어? 꿀빨러 기대. 꿀빨러 기대. 아, 이게 사실 꿀빨러 가자라는 포인트가.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노래 이 노래도 이번 나오는 두 노래가 진짜 생각 없이 쓴 두 노래네요. 네. 근데 이 꿀빨러 가자 이 포인트가 어쨌든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게 네 약간 병맛 포인트가 있죠. 그죠. 뭔가 이 노래는 되게 그냥 정신 없고 그냥 즐겁고 듣고. 파티가 하고 싶어지는 사실 그런 노래입니다. 꿀 빨러 가자라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가이드 녹음할 때 느낌이 안 나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본 녹음할 때 약간 이렇게 만져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느낌이 필이 안 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준혜가 잘해줬네요. 그렇죠. 네. 꿀 빨러 가자. 꿀 빨러.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오케이.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가제이라고 한 거예요. 아 가제? 사투리로 쓴 거예요. 아 가제. 아, 또 거기서 꿀 빨러 가제. 오, 갑자기 왜? 네? 갑자기 왜? 좀 뭔가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프레시한 느낌. 역시. 가제이 말고 김제인 어때요? 아. 진환이 형 진짜. 오늘 MC가 뭔가. 자, 그러면 돼요. 여기 진환 씨 버전 꿀 빨러 가자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제 파트. 제 파트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하는 거죠, 뭐. 꿀 빨러 가자! 네. 아, 오늘 저는 좀 말, 뭐 시키지 마요. 왜 오늘 이렇게 나한테 시켜? 역설은 아닌 것 같고. 그래. 네, 왜 저 그러면 시켜요? 벌떼 뮤직비디오 현장도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벌떼 뮤비 촬영. 현장 참 재밌었어요. 야, 진정 많았어요. 네, 즐거웠고 네. 안무가 특히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재촬영을 한 뮤직비디오라서 네. 거의 뭐 그냥 멘탈이 나가 있었던 네, 촬영하다가 네. 바비는 뭐 거의 기절할 정도로 네, 부인은 네. 거품을 물었다는 소문이 네. 네, 그러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박수! 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 볼 때 뮤직비디오 메이킹을 봤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약 15만 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와우.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1000만 개의 실시간 하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와. 네, 저 갑자기 이거 메이킹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 찬우 발목을 안타깝게도 다쳤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지금은 완쾌가 된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있었어요. 다치고 정말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휘발린 반과 아픈 반으로 정말 하루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저희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얘가 그런 처음에 이거 주저앉길래 아 이거 추기 싫어서 그런가 이랬는데 진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안타까웠죠. 네. 근데 그만큼 진짜 찬우가 영상을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찬우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의 몸을 안 사리고 그냥 막 뛰어 제끼던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뭔가 뮤비도 그러면서 이제 하루 또 연장으로 찍고 이제 또 추가 촬영까지 하고 또 이제 안무도 많이 바뀐 곡인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곡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바비가 좋아한다면서 이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바비 형의 진짜 애착이 제가 느껴졌던 게 저희 마지막 촬영 때, 안무 촬영 때 바비 형이 살짝 저희보다 먼저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감독님과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딜을? 안무 너무 힘들다고. 안무 신을 조금만 들키면 안 되냐고. 아 그래요? 아 이게 딜러네요. 아 이게 왜냐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아 너무 지쳤죠 그때. 역시 형의 애착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아 그래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벌떼에서 이제 다 같이 벌로 변해. 아이고. 아 그게 진짜 충격. 와 진짜 뭐이. 근데 뮤비에서는 눈이 이렇게 빛나잖아요. 근데 원래 눈이 안 빛났어요. 제가 원래 가편집공을 봤었는데 네. 해리커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나왔으면... 얘기 그만하고 댓글 읽고 소통해. 오케이. 댓글 읽고 준이 소통해. 팩트 소통. 제가 읽어드릴게요. 뮤비에서 누가 제일 꿀빨하는지. 당연히 송윤영. 아, 송윤영. 아, 자, 진짜 뮤비에서 벌이 나오냐? 진짜로 하면 윤영이는 꿀빨지 않아요. 네, 아, 열심히 했는데요. 네, 윤영이 형 근데 요즘 좀 나태해졌어. 오. 그럼 막 자기 연예인인 거를 약간 와. 많이.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관심, 그 뭐야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 열심히. 제가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스처로 아무. 너희들이 그렇게 몰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러면 자 이번 진짜 뮤비에서 벌이 나오냐? 벌은 안 나오는데 윤영이가 나오잖아요. 와. 네. 그걸로 끝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벌. 신원 말고 나머지 외모도 각자 개성이 막. 아, 유영아! 아, 자, 자, 하나, 둘, 하러 가자. 자, 약간 좀 감미롭게 보여줘. 이렇게 갈까, 이렇게? 아니, 그냥 형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자, 넷. 더 땡겨주세요, 더 땡겨주세요. 태조왕 건 그 드라마 느낌으로. 태조왕.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와, 오, 와, 진짜 잡았다, 오, 분위기 잡았다. 여기서 웃겨야 돼. 아, 잘생겼어, 유영아. 둘, 셋, 넷. 꿀 빨러 가자. 와 진짜 이거 아 이거 봐 얼굴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제스처로 안 해. 아 그러면 바비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자 바비는 귀엽잖아요. 네. 눈으로 욕하는데 귀엽게 한번 가죠. 네. 둘 셋 넷 꿀빨러 가자. 괜찮아. 안 웃겼다고. 안 웃겼다고. 지금 나 약간 뒤늦게 터지네. 근데 어. 뭐야 여기 찬우 것도 안 들어갔어. 그렇죠. 난 찬우가 제일 기대해. 아니야 난 너무 아니야. 나는 너무 뻔해. 너가 재밌을 것 같아. 너가 재밌을 것 같아. 너가 재밌을 것 같아. 살릴 수가 없어. 동혁이 먼저 보고. 아니야 이미 너야. 이미 너야. 이미 너야. 이거는 야 피할 수 없어. 생각하지 마요. 세 번 얘기하면 해야 돼요. 둘 셋 넷 꿀 빨라 가자. 네. 와 웃기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동혁이. 멤버별대로 멤버. 다 했는데 지금 너만 했어. 둘, 셋, 넷. 굴팔로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아닌데. 아까, 네, 너무, 아까 보여줄 때 이거 아니었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나도, 빠르게 자 준해. 아, 벌대로 이행시 벌. 벌. 갑자기. 벌. 입술이 떨리는데. 벌써 임마. 오. 때.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솔직히 3행시는 찬우가 해야 돼. 아, 찬우가 짱이에요. 자, 벌. 아, 제가 3행시 못하겠어, 나. 저는 3행시를 좋아하지, 2행시는 좋아하잖아. 아, 그럼, 자, 벌떼 짱! 이렇게. 벌떼 짱! 벌떼 짱! 너무 이상하잖아. 벌떼 짱! 단어를 줘. 그럼 빨리 해야 돼, 빨리. 구준해로 3행시 어때? 오케이. 어, 네. 구. 구준해. 준. 준해야. 회. 회야. 아, 이거는 찬우가 해서 찬우가. 와. 넘어가자. 벌떼! 힘들다. 벌떼! Let's go! 벌떼! 자, 벌떼! 아까, 벌! 아까 무슨 또 약간 생각하는 눈빛이 있는데 어, 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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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 자, 벌! 벌떼가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생각했네. 떼! 떼! 때려박아 귀에! 어, 웃겼어. 나 웃겼어. 아, 뭐 했어? 아, 웃겼어. 아, 웃겼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된다. 벌떼! 아, 벌! 벌! 떼! 때릴러 가고 싶은 사람! 나가자, 우리 같이 가자.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됐어. 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명에서 한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네, 그... 자, 이번엔 저희가 네. 이 확실히 이번에 군무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약간 포인트 군무,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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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하칭, 어. 아이콘의 댄싱 머신. 댄싱 머신. 네, 동혁 씨. 네. 댄싱 킹. 하늘이 내려줄 댄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네, 아, 열심히 하고 뭐 있습니다. 네. 그 SNS 업로드를 하는 걸 보니까 어, 자취도 네, 좀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Very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Nice. Good, good. Your dance is so good. Good. 아, thank you. 네. 그러면은 아, 뭐 지금 또 DK는, 댓글이 있어요. 네. DK라는 이제 영어 예명 있잖아요. 그게 댄싱킹의 줄임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동혁의 줄임말입니다. 동혁킴 아니야? 동혁킴? 동혁, 아니 그 동혁이요. 동혁의 D와 혁의 K. 너 김씨 맞지? 네, 김씨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다고. 근데 동혁이는 차라리 그냥 댄싱킹이 나은 거 제가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동혁이는 동혁이 진짜 예명은 예명이 아니야. 진짜 이름은 하서여야 돼요, 하서. 그죠. 하서? 하늘에서 내린 댄서. 와. 그렇습니다. You are 하서. 자, 이름값 하시죠. 네. 네, 한번. You are 하서. 빨리 이름값 하세요. 네, 네, 네. 네, 이제 블링블링부터 안무를 한번 네.
그 포인트 안무로 하죠. 네, 포인트 안무. 블링블링은 포인트 안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들 보셨는지 안 보셨 많이 아직 못 보셨구나. 예. 네, 이제 곧 공개가 될 건데 예. 그 춤 됐어요.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 춤 이름을 디바 춤이죠. 디바 춤이라고 하나요? 예. 약간 디바, 물 위에서 노는 듯한 춤으로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네. 둘셋나나나나 블링 블링 오또 저항이 있어야 돼. 저항이 있어야 돼. 저항이 더 있어야 돼. 아저네 약간 여기까지. 약간 이렇게 물 위에서 약간 노는 듯한 약간 잠수부 느낌이죠. 네 잠수부 느낌의 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가사에 24K가 나오는데 여기 회장님께서 직접 짜주신 안무죠. 24K가 나오는데 굉장히 빨라서 안 보여요. 이거는 네. 이 동작은 사실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안무 연습을 할 때 단 한 번도 성공한 너무 빨라서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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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됩니다. 이게 네, 이걸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짱. 벌 때 벌 때 벌 때는 아무래도 한 가지 포인트 키포인트 안무가 있죠. 사비에 나오는 안무인데 바로 웽 와우 와우 벌을 연상시키는 허리를 많이 써야 돼요. 허리를 벌을 연상시키지 않고 이건 약간 개를 연상시키는 강아지를 연상시키나요? 네. 근데 이 춤을 출 때 조심해야 될 건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아, 이거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유비 찍고 나서 좀비가 허리가 네 약간 좀비 같기도 하면서 뭔가 날개 느낌도 하고 네 지금까지 포인트가 또 솔직히 이 참과 네. 이 강약 조절 그렇죠. 두 가지였어. 와 지금 왜 일어났죠? 뭔가 뭔가 보여주려고 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뭐죠? 이렇게 막 하다가 쫙쫙쫙쫙쫙쫙 뽀! 이 순간 그 뭔가 큰일이 끝나고 난 뒤에 공허함 그죠? 그렇죠 빡! 빡! 잘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줘야 되는 거 허무한 느낌 잘 표현해줘야지. 아 멋있습니다. 네 이 강약 조절 네. 네. 준혜 찬우도 뒤에 앉아서 안무 한번 보여달래요? 안무로 앉아서 한번 보여달래요? 앉아서 여기서는 여기서 보여드릴 안무가 있을까요? 셋이 한 번 이거 사장님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신 안무가 있잖아요. 뭐야 그거 블링블링 아니야? 이거 야 때리겠다 야 준혜가 이번에 안무 지적 많이 받았어. 네. 질문 갑니다. 이제 프로젝트. 네. 그럼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소통 좀 해요, 좀. 네. 오케이. 소통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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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게요. 약간 오케이. 그 스피드 퀴즈 느낌으로. 오케이. 네. 자, 주시죠. 일진한? 아니, 1번. 지난 벌떼 때 뭐 했는지 가장 최근이었던 멤버. 아, 벌스데이 때. 벌떼. 뭐 했죠? 아, 벌스데이 때 빠르게 빠르게 네, 저 탈락 샤워했습니다. 네.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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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비슷해요. 생일 축하를 샤워하면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샤워하고 있는데 쳐들어갔어 저 케이크 들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생일날 말고는 샤워를 안 한다는 거. 그렇죠. 샤워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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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 질문 뭐죠? 윤영 소장품 중 가장 블링블링한 것은 윤영이 형. 하나 둘 셋 와! 여기서 또 이렇게. 오, 슛! 와. 이걸 또 언제 준비한 거야? 와, 이거 진짜 거의 뭐 광고주부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네, 저희가 윤영이 덕분에 이제 네. 아이콘이 리베어 다 같이 광고를, 네, 광고를 찍게 됐어요. 네. 윤영이한테 절했습니다. 윤영이. 맨날 저 놀렸거든요. 뭘? 잘 될 거야. 네. 이번에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아, 네. 오케이. 자, 최근에 그렇습니다. 꽂힌 치유는 바비 둘, 셋, 하나. 탈락! 취미가 없어. 땡! 취미 뭔데? 저는 꽃꽂이나 뭐 했어요? 아사 꽃꽂이 아니고 저는 게임이 취미죠. 아 그러네요. 게임 오버워치. 오버워치 아세요 여러분? 이 실버예요. 이거 이렇게 디스 해도 돼요? 지난해 얼마 전에 플래티넘 찍었어요. 와우.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 솔직히 네 솔직히 다 비등비등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 팀 운이 안 좋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거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아, 자 멤버 중 가장 블링블링한 멤버는 누굴까요? 준혜 누굴까요? 저죠. 어? 와. 비행기 부자. 패스. 패스. 네. 패스. 단체죠. 오케이.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연락하는 멤버는 연락. 윤영이 형. 찬우. 윤영이 형. 뭐라고 매일, 연락해요? 매일 연락해요. 뭐라고?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매일 같이 사는데 뭐 같은 방 연락? 쓰면서 무슨 연락을 그렇게 하세요? 네 제일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일단 준혜. 야 너 끝나고 번호 좀 알려줘.
네. 아니, 근데 뭔 느낌인지 알아. 왜냐면 항상 방 문 옆에 있거든. 아. 전화를 이유가 없어. 아, 그리고 우리의 단체 그 톡방이 있잖아. 맞아. 그걸로 연락하면 되지. 나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뭐야, 준혜 번호 좀 달라 그랬는데. 맞아, 맞아. 와. YG 준혜라고 저장돼 있어. 와. 어, 되게 업무적인. 연락이 올 때 계속 저는 보이스톡으로 오더라고요. 준혜가 저는 준혜 지은 니은으로 저장돼 있어. 뭐라고? 더 뭔가 가까운. 진환이 형 되게 정 있게 저장했잖아요. 뭐요? 뭐 아이콘 송윤 형, 그죠? 아이콘 정찬호. 아니야, 나는 윤 형일 걸? 아니야, 너 송윤 형인데. 그냥 송윤 형? 고마워요. 아이즈 이럽니다. 자, 네. 그다음 다음 질문.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고백 억울했던 일 비밀이 있다면 송윤 형 씨? 뭐? 아이. 맞습니다. 땡. 윤형이한테 땡했어요. 못하면 자기 분량 못 먹는 거예요. 땡 형, 뭐 있었어요? 아, 저는요. 네. 키가 크니까? 제가 사실 눈물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애들이 자꾸 운다고 놀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오, 와,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찬우 뭐 억울한 일 있었나요? 저 많죠. 근데 다 말할 거 같아. 네, 많답니다. 네, 네, 네. 한번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아, 그냥 없어요. 아, 찬우야 억울한 점 제가 압니다. 뭐요? 이번 그 일본 콘서트 때 네. 비아이가 또 찬우한테 꽂혀가지고 혼자 춤 시켰거든요. 네. 그때 참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야, 지금 쌍둥이라서 그렇게 감싸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투는 또 뭡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찬우 열심히 했거든요. 자, 갑자기 학교 꽁트인가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춤을 췄는데 비아이가 혼을 내서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비아이 씨 뒤통수 한번 때려주세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아, 역시. 자, 자, 컴백 후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비아이. 어, 저는 일단 예능에 나가고 싶어요. 와우. 단체로 나가. 어느 예능? 어느 예능? 하나, 둘, 셋. 아는 형님. 와. 저는. 저희 빼고 모든 이 YG 사람들이 주간 아이돌을 나갔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 주간 아이돌 꼭 한번 나갈 거고 예정입니다. 나가게 되면 제일 거.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저요? 뭐가 자신 있어요? 뭐라도 시키면은 다 전 근데 뭐가 제일 자신 있어? 둘, 셋, 하나. 저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잘. 네가요? 오? 제가 틀리는 거 하나는 절대 안 틀리잖아요.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는 상대모사나 좀 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그런데 와서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 하면은. 네, 저희 같아요. 구멍이 좀 많아가지고 네. 랜덤 플레이 댄스 하면 아마 한번 시작하자마자 송윤 형이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당황하죠. 한, 근데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한국에서 오랜만에 또 콘서트나 아,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팬사인회, 팬미팅을 꼭 해보고 싶네요. 네, 이제 다른 댓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케이. 네. 자, 이것도 칼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질문 읽어볼게요. 오늘의 색깔 멤버들이 직접 정했나? NO! 왜 준혜랑 찬우만 색이 같냐? I don't know. No. Yeah. 여전히 한별이는 준혜 건가? Yes. Yes. 컴백하고 yes. 팬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팬미팅. 오케이. Okay. No. 아이콘 미모 실화냐? Yes. No. No야 S야. 통일합시다. No. 하나 둘 셋. No. What? 가장 몸이 좋아진 멤버는 누구냐? 하나 둘 셋. 뭐 다시. 가장 몸이 좋아진 멤버는 누구냐? 하나 둘 셋. 준혜. 약간 그 우리 여기서 사실만은 말합시다. 준혜 지금 몸이 약간 그 영화 뭐였죠? 암살? 암살이었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암살에 나오는 이정재 씨 몸 같아요. 아, 제가 또 이정재 씨 손대만 계속 맞은 총이요. 그 장면 여기 옷을 풀어헤치고 여기. 그거는 일단 예능을 위해서. 제가 주간 아이돌 나가면 그거 하겠습니다. 벗고 할 거예요? 네? 벗으면 안 돼요. 한번 남겨놓읍시다. 오케이. 아이돌인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지금 몇 시예요? 벌써 끝났어요? 7분 전이란다. 아이고야. 이제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 한 명씩 이제 컴백한 소감과 네, 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은 한 명씩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누구부터 할래요? 바비 형부터 쭉 가셔. 네. 아, 왜 저는 이렇게 항상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비를 마지막에 하고 오케이, 그럼 네,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네. 제가 마지막을 하려면 찬우 먼저 아,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네 찬우죠 slowly 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찬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했는데 또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에 진짜로 예능도 나가고 저희 예능 안 나가본 멤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능 나가서 또 열심히 이 한 몸 던지고 또 음악 방송도 많이 하고 또 한국 팬 여러분들과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예능 나가면 자신 있어요? 그럼요 뭘 할 수 있어요? 저 준비 다 돼 있죠
어? 오. 어 여기 그 개인기 하나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껴놨어요. 저는 사실 있긴 아까 하고 싶었는데 아까. 아 계속해도 돼. 여기든 저기든 터지는 건 계속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예능을 위해 아껴놓겠습니다. 오. 어, 되게 욕심이 많네요. 그럼요. 멋있어요. 준혜는 한 자리 꿀꺽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나 봐요. 어땠나요? 준혜는 어땠어요? 저는 뭐가 어때요? 아니요. 네, 아 물론 네, 컴백을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제가 좀 믿기지가 않고 네 내일쯤 되면은 정말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저가 이제 저희 앞으로 예능 많이 나가니까 저도 개인기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아이콘의 엔돌핀 같은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뭐야? 뭐야? 네, 윤영이.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이번에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솔직히 저희도 컴백하는 기분보다는 다시 데뷔하는 기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오늘 11번째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래. 그래서 네, 뭔가 다시 데뷔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이제 이번 활동에는 한국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영이 형 말에 박수. 이건 윤영이 형 말에 박수 쳐야 돼. 도혁이. 네, 일단은 굉장히 공백 기간이 되게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팬분들께 되게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고, 근데 저희가 좀 더 멋있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완성된 모습 그리고 뭔가 또 팬분들께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기간이 좀 더 길었었던 거니까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 되게 왕성한 활동과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이제 오늘부터 딱 찾아왔고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자주 보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이제 지냅시다. I love you, 아이코닉. 예. 네, 저희가 항상 컴백을 할 땐 이 브이라이브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너무 오래 걸렸네요. 네,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이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 다 보답하겠습니다. 네, 다 보답할 테니까요.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나온 두 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곡들도 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죠. 그쵸. 오랜만에 컴백하고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 좀 해요. 했잖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네, 이제 팬분들과 많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비양? 저 앞에서 다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뭐야, 콘서트에서 봅시다. 아까 그리고 그 무슨 컴백 활동 공약 그 걸라고 이렇게 댓글이 왔었어요. 뭐 할래요? 뭐 활동 공약? 그게 컴백을 하게 된다면 뭐 컴백을 해서 뭐 만약에 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뭘 하겠다 이런 공약이겠죠. 아 그럼 윤영이 형이 바지를 벗어요. 아니 바지를 왜 벗어요? 왜요?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거 왜 벗어요 그걸? 저희가 음악 방송 1위 하면 준혜가 우통 한번 시원하니까. 왜냐면 준혜가 아까 몸이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근데 네. 기억해야 되는 게 너 뭐 우통 까고 하지 않았냐? 네 언제? 그러네. 그러네. 네 제가 저 그때 저 잠깐 아파서 그때 병원에 있어서 V앱을 참석하지 못했어요. 아 맞아. 챙겨봤는데 찬우가 얘기했어요. 네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상의탈의를 블레스 유. 본인 입으로 상의탈의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께 V라이브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맞아. 우리 하면 되겠네. 크리스마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네. 저는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생각하겠습니다. 와. 그럼 반대로 팬분들이 원하는 그 공약을 저희가 지켜드리죠. 네, 뭐 뭔데요? 저희가 정하지 말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게 된다면은 이거 해라. 이러면 우리가 그거 이거 하는 거야. 표정이 왜 이렇게 상기됐냐? 네, 그러면은 뭐 원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계속 그럼요.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러면서. 바비는 인사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아까. 네. 콘서트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준혜가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받아봅시다. 아니, 하나만 마무리 멘트 하세요. 네? 받겠다고 하고 마무리 멘트. 세정 봐봐. 멘탈이 거의 그냥 박살이 났는데 지금. 사실 저는 MC 기질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해야죠. 하기 전에. 네. 비타민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전 오로나민C 정도 돼가지고 안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김씨는 어때요? 저는 펩시. 저는 주씨. 주씨. 야. 창우는 어느 정도 씨가 돼서 안 하는 건가요, MC를? 저는 권상우씨. 이틀오면 내게 우상이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아, 윤영이 네. 해야 돼. 윤영이 이런 거 잘해. 네. 하나, 둘, 아, 셋. 네. 나는 조금 올드해서 아저씨. 네. 네, 저희 새로운 싱글 앨범, 네, New Kids Begin의 두 곡, 네, 블링블링과 벌떼가 나왔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은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찾아뵌 이 V라이브 정말 재밌었고,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뭔가 기회가 된다면 V앱으로 또 많은 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et ready, showtime! 또 만나요. 고고고!